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할 때 내가 먼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는 선택을 잘 하는 삶이 진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을 좋아지게끔 해줄 수 있다고. 너무너무나 고생했다. 그냥 병 생기는 게 아니야, 사실은 병도. 근데 병 생기는 건 두 분류가 있어. 내 시간을 너무나 못 쓰고 남을 위해서 정말 옷 뼈가 부러지도록, 허리가 정말 끊어지도록 일만 하시는 분들이 병이 생긴다. 또 한 분류는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병이 생겨. 물론 남을 위해서 사는 삶도 필요하지만 균형도 좀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정말 남이 싫어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항상 뭐 음식에 의한 독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도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다 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런 독소로 작용을 하고 내부에서 또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독으로 작용을 해. 대사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내가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의 첫 번째 차단 경로가 편도예요. 음식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첫 번째 차단 경로가 편도라. 그래서 이 독소가 막 음식에 독소가 많이 들어와서 편도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독소가 많은 안 좋은 먹거리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계속 밖으로 또 배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편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발생을 시켜야 돼. 열이 발생이 돼야 독소가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열을 계속 발생을 시켜요. 밖으로 빼내려고. 그럼 여기가 붓고 열이 나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붓는 것도 안 가라앉죠. 해열제를 줬는데 열도 안 떨어지죠. 또 여기가 막 그래도 먹을 것은 또 그대로 먹죠. 막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약으로 안 되니까 뭐라고 해? 여기 잘라버리죠. 잘라버리십시다. 그래서 편도가 붙는다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나한테 주는 신호가 뭐냐면 이제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 신호예요. 내 몸에서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더 먹어라.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안 먹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고 안 좋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애들이 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막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한 숟가락만 먹고 굶겨서 독소를 빼내는 작업인 거예요. 편도가 붓고 고열이 나는 것은 해열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병원 가서 이걸 잘라내는 순간부터 문제인 거예요. 편도는 면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새로운 면역이 있고 오래된 면역이 있거든요. 새로운 면역은 T세포하고 B세포하고에서 작용하는 면역인데 20대 초반, 21살까지는 얘네들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21살 이후가 되면 얘네들의 작동이 퇴화가 된다고.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래된 면역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오래된 면역이 어디냐면 간, 자궁, 맹장, 편도, 이하선, 악하선 이런데, 그다음 장. 여기가 우리 몸에 21살 이후로부터는 여기에서 면역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맹장이 면역력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런데 병원에서는 맹장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끝까지 내가 최대한 이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쓸데없는 거라고 그냥 떼내버리십시다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는 불필요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고. 두 개 있어야 되는 것, 장기가 두 개 있는 장기가 있고 하나만 있는 장기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를 가지고 너 살아야 돼 하니까 되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있는 장기가 신장하고 폐예요, 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 7일, 10일, 뭐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어요. 물만 먹으면. 근데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우리 몸의 생명의 가장 핵심은 혈액이거든요.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가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장이 걸러내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하나라도 좀 해라라고 해서 두 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신장과 폐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장. 신장이 좋아져야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장이 안 좋으면 간은 무조건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주잖아요. 걸러내준 피를 간으로 보내. 간에서 깨끗하게 해독을 해서 심장으로 보내서 우리 몸에 또 다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간도 안 좋아져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뼈에 문제가 생겨요. 골. 이 골에 문제가 생기면 골수에 문제가 생겨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도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몸을 정말 바르게 딱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부러지고 막 이러면 신경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신장하고 뇌하고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정력을 주관하는 장기라, 정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것을 느끼는 것은 다 신장의 문제예요. 신장이 안 좋아서 피곤한 거라고. 그런데 방송에서는 맨날 간 때문이라고 해요. 진짜 간 때문에 피곤할 때는 언제냐? 간경화나 간암이 생겼을 때는 간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이 피곤한 것은 신장 때문이에요. 왜 신장 때문이냐? 신장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기서 분비가 돼요. 근데 얘는 분비가 되어야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데 너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적당하게 분비가 돼야 돼.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면 안 돼. 근데 너무 편안하게 되면 무기력감에 빠져버린다고. 근데 질병의 첫 번째 단계가 무기력감이에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 내가 너무 힘들지 않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림프가 위축이 돼서 림프가 막혀요. 독소도폐물이 안 빠져나가. 순환이 안 돼. 그래서 뭐가 생겨요? 혈압도 생겨요. 고혈압도. 그래서 고혈압은 신장 때문에 생겨요. 신장을 좋게 만들어야 혈압의 상태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독소들의 이 타격을 정말 많이 입는 게 신장입니다. 혈액으로 독소가 이제 같이 도니까. 그래서 음식으로 발생될 수 있는 독소를 여러분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 뭐 화장품, 샴푸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부의 독소를 이제 가장 또 크게 작용하는 게 화장품. 우리 얼굴 중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이 턱이에요. 턱이 모세혈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턱에 상처가 나버려서 피가 나면 지혈이 잘 안 돼요. 여기가 깨져버리면 지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이 턱으로 모세혈관으로 엄청나게 독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이 주위는 자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여기에 뾰루지가 올라온다고. 입주위로. 그러니까 입 주위에 안 좋은 화장품 성분들이 많이 접촉이 되면 결론은 어디에 문제? 자궁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립스틱도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독을 하려고 그러면 노력은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저 이렇게 해독을 했는데 왜 내 몸이 빨리빨리 안 좋아져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스트레스도 독이죠. 외부에서 환경도 독이죠. 내 감정의 상태도 독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몸을 해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빠져요. 호르몬에 불균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절대 남 탓하면 안 된다니까. 뭐 제품이 좋고 안 좋고 이런 탓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밀가루 그냥 환으로 만들어서 갖다 줘도 내가 이것에 그냥 강력한 신뢰가 있으면 그게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서 좋아진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노시보 효과가 일어난다고. 아예 효과가 없는 걸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이 주면 다 나을 것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도 좋아지기도 해. 근데 안 믿는다. 그러면 좋은 걸 줘도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줘도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그닥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잘 유지를 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소 배출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 두 가지.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을 잘 해주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성질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이게 나타났어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줄 때 사람들의 폭력 행위를 131번 했던 사람한테 충분한 영양 공급을 시켜줬더니 폭력 행위가 11번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성격이 안 좋게끔 하는 것은 뭐예요? 평상시에 음식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음식으로 영양 공급이 충분히 안 되고 있어요.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양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배만 부르게끔 하는 거라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성격이 안 좋은 거라고.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들 소화가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배가 고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홍땅 먹고 한 시간이나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런데 소화가 빨리 안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소화가 빨리 안 됩니다. 여기에 영양 가치가 없으니까 내 몸에서는 영양분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뇌에서 입 벌려라 그런다고. 영양분을 채워야 되니까 입 벌려라고 하는 신호예요. 먹을 때는 배부르죠. 근데 영양이 완전하게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또 입 벌려라 한다고. 그러니까 또 먹어. 이게 계속 이러겠다 보니까 어떻게 비만만 돼버리는 거 살만 찌고.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시켜주고 그 다음에 피자를 딱 한 조각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먹고 싶어진다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먼저 야채 과일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종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많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땡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먹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걸 잘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